있다가 한 줄을 띄운 것 같습니다. 느낌상. 예, 죄송합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이 칠레 북부 또 코비아포의 산호세 구리 광산이 이 붕괴되면서 한 19세에서 63세까지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이 광부 33명이 이제 매몰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당시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이 광부들이 이 매몰된 땅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한 17일이 지난 후에 생존자 확인을 위해서 뚫고 내려간 이 구조대의 그런 드릴에 피난처에 있는 33명 모두가 살아있습니다라는 그 쪽지가 함께 올라왔고 그로 인해 그 이후로 52일 후에 전원이 구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떠리뚜리라는 그런 무비가 또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 영상도 이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의 어둠 속에서 한 69일을 머물면서 구조에 대한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또 무엇보다도 소량의 그 음식을 비상식량을 33명이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버티면서 결국 구조받았던 그 모습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더라도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광산 사건에 대해서 구조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위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그 말씀도 그 유대인들에게 해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이로써 유대인들은 약 40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 암흑기의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그 말씀과 자신의 그 의의를 의지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자신들의 그 생각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선지자의 그 말에 더욱더 애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계속적으로 세분화되어서 613개의 계명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인본주의적 의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소망보다 바로 유대가 바로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 받고 또 다윗 왕 때처럼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자신의 등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메시아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그 속박에서 구원을 해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또한 그 메시아는요 우리가 굶주린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그 지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10년을 다니던 20년을 다니던 50년을 다니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인식과 깨달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또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구원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또 그분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나누었던, 보았던 이 칠레의 구리광산에서 구조됐던 이 33명의 광부들이 가졌던 그 소망은요, 제일 먼저 바로 그 매몰된 땅에서, 갇혀진 그 땅에서 자신들이 구조받아 살아나는 것이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소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냐면 원래 자신들의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나의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나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 생활로 하는 것, 그런 삶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들은요, 12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어떤 그런 매스컴에서 그들이 광부가 어떻게 사는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33명의 광부가 12년 전에 구조를 받았을 때는 이들이 사고에 대해서 뭐 구조된 사람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희망과 하나된 어떤 연대의 그 상징이 되면서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때요? 그 영웅으로 대접했던 것도 잠시. 그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 멀어진 채 그들은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와 자신들이 그곳으로 인해서 얻은 그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이 보상금 1억 얼마씩을 각각 그 광부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정부가 법원에 다시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나마 그들에게 주어졌던 돈들은 변호사와 같은 그 여러 주변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그 광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광부들이 다시 자신이 일하던 그 광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그 주인들이, 고용주들이 아, 이 사람들이 또 오면 우리 광산이 또 매몰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꺼림직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일상생활을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바로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아담이 지었던 같은 그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보다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인 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내 일과 내 취미와 내가 노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죄 등 여러 가지 그 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요, 바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로 죄악과 멸망의 삶, 그것을 말이죠.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가 원래의 그 상태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항상 그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우리의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 자신만의 기쁨을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뭐 50년, 100년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면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요셉처럼 지켜 행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장차 오실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라이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